안녕하세요. 산성규산 소독극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리산 단계 딸기인 장이 딸기의 최종 영상입니다. 농장 규모는 하우스 5동입니다. 모종 5만 주를 길러 정식 3만 주 그리고 모종 판매 2만 주를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. 모종 재배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1년간 사용량은 산성규산 15병, 소독극장 30병입니다.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약 140만원입니다. 피 같은 돈 140만원을 투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지요? 140만원은 수확량 40% 증가, 질병 감소, 농약 절감,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는 약 3천만원의 소득 증가입니다.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산성규산 소독극장.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. 본밭에서 온 러너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병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서 또 한 번 더 조르간주하고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키운 상태죠.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똑같은 형태로 조로간주를 합니다. 예, 그럼 그때 조로간주 하실 때가 한 1000배 희석된 네네 맞습니다. 1000배 희석을 해가지고 아야 푹 주는 거죠. 예, 그럼 결국은 병이 올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소독극장을 이제 1000배로 간주하시고 그 수세가 약해진다 싶으시면 이제 산성규산을 1000배로 이제 또 간주해 주시고 이렇게 모종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. 네네네. 결국 정식도 같은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. 정식도 똑같아요. 이걸 키워서 이게 지금 어미모가 내년도 쓸 어미모가 되고 이 밭에 이 작은 포트에 이 어미모가 그 이제 정식하시고는 이제 관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D 탱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. 200리터에 한 500ml씩 넣으셔 가지고 이제 네. 공급하시는 거. 네, 맞습니다. 특별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니고 작물 상태를 봐서 네네.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. 네, 네. 예. 맞습니다. 아,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